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또 근로소득을 빼앗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직장생활에서 10년 동안 적금 부어서 집 한 채 사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적금을 부었는데 10년 후에 그 집이 두 배가 가격이 두 배가 됐으면 나의 10년은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서 네. 적어도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나. 녹색 전환, 산업 전환의 과정은 정부가 문명 전환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인프라도 깔고 기술 R&D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선도하는 녹색 전환 시기의 국가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동력을,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는 이 주사일제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삶의, 생산성과 삶의 혁신을 이루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일제가. 3프로가 대선 후보를 털어드립니다. 3대 털 네 번째 시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우리 3프로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 아, 네.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우리 심상정 후보를 모셔볼 텐데요. 일단,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혹시 저희 3프로가 기획한 이번 대선 시리즈 앞에 후보들 건 혹시 보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요즘에? 아니, 뭐 그래도 대충 봤습니다. 대충 보셨어요? 네. 확실히 심상정 후보가 더 강점이 있다 이런 느낌 좀 드십니까? 보고 나서? 그러니까 대충 보셨어요. 뭐 살아온 대로 또 강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살아온 대로. 날이 서 있네. 네. 날이 서 있어. 아니, 아닙니다. 그러세요. 자, 오늘은 우리 심상정 후보와 함께 말씀 좀 나눠볼 텐데 아마 앞에 다른 후보들은 사실 경제정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면 아마 가장 그래도 색깔이 좀 다르고 좀 다른 답변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오늘은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정프로의 선글라스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안구 건조가 워낙 심해서 좀 쓰고 있다는 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상정 후보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뭐 포부 정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우리 김프로님, 정프로님, 이프로님 경제의 신으로 불리시는데 정치의 신이 되고 싶은 심프로. 아.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제가 네. 정치하면서 오랫동안 저평가 우량주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3프로 TV 출연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획기적으로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좀 다르시네요. 준비된 후보 같은 네. 느낌. 맞춤형 남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다른 후보들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 자체가 혹시 어딘지 아니면 뭐 제일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분야가 어느 쪽인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에요. 네. 아니 혹시, 부동산이 네. 뭐 어떤 온 국민의 우울증 아닙니까? 네네네. 주식 금융 이쪽으로도 혹시 관심이 조금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뭐 주식 투자는 못 해봤는데요. 한 번도. 네. 네. 아니 못해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34살까지는 한 10년 수배 생활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네. 김프로님 많이 강조하시던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할 수도 없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이제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네. 재경위, 기재위, 정무위 이렇게 해서 금융 관련 네, 금융 네. 아, 그러네요, 뭐 금융 관련 상임위를 한 8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네.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 자본시장 뭐 좀 교란했던 사건 같은 거 좀 다뤄보면서 네. 네. 이제 좀 들여다볼 기회는 있었고 뭐 제한되지만 네, 네. 그때 느낀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정치인 투자자 마음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주변이 전부 투자자입니다. 저를 서포트하는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눈부비고 오면은 네. 뭐 미장이냐 국장이냐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냐? 네. 그랬더니 좀 벌었다고 그래서 그럼 월급보다 더 벌었냐?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본업을 접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 근데 뭐 국회에서 이제 관련된 상임위에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총무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됐을 텐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주식을 하냐 주식을 이렇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예금이나 하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했냐 이렇게 한 번에서 화제가 된 것도 있고 한 번 또 들으니까 주식도 하려면 삼성전자류의 대형 우량주나 좀 할 일이지 왜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했냐 이런 이제 해프닝 같은 것들 국회에서 청문회 때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 이런 분들이 그저 예전처럼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보수적인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뭐 주변 아마 가족 중에도 대부분 뭐 하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 한두 명은 다 있을걸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얘기고 최근에는 이제 주식이 워낙에 그 작년에 좀 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다 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주식 친화적인 그런 네. 발언 정책 이런 거 막 쏟아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가운데 또 오해를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초반에 풀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심상정 후보님 하면 좀 기업 왜 반대편에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벌의 뭐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려고 하신 아마 활동이셨겠으나, 아, 저 기업, 반기업적인 정신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초반에 삼성 저격수라는 표현을 얻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장난감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왜 나한테 저격수라 그러냐. 네. 저희 생각은 뭐냐면, 큰 정당들, 메이저 정당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도, 경제도 공과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저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주로 공을 평가하는 데 집중해 있으니까 네. 그 과를 드러내고 또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저희 당의 사명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네. 삼성에서 이제 그때 이건희 회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삼성 측에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회에 불려 나오면은 다 죄인 취급받지 않냐.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독대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모든 권력은 뭐 정치나 경제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인데 제가 이건희 회장님을 요청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에게 뭐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고 묻고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국민의 대표인 제가 대신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적으로는 제가 만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저희 당이 지금은 이제 그때는 열석이었으니까요 작은 정당인데 우리도 이제 1, 2당쯤 되면 그때 만나시면 좋겠다 그때는 저희 당이 또 집권할지도 모르니까 또 우리 삼성에서도 저희 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테고 또 저희도 국가 경영을 책임져야 될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삼성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네. 또 수용해야 될 게 있을 테고 그때 사적으로 만나시면 되지 않냐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기업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풀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즉 공과가 있고 이제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채워야 할 텐데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올리시는 대기업들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오너리스크가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재위 하면서 다뤄본 게 이제 이른바 삼바 사태,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이제 다뤄봤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느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 미국이 왜 자본주의 종주국인지 알겠다. 네. 미국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회계 조작이라든지 또 뭐 이제 투자자 보통 투자자들의 이익을 그런 뭐 배신하는 이런 행위들은 뭐 그냥 완전히 중대 범죄로 취급해서 진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그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범벌에 처해서 네. 확고한 신뢰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삼바 사태 때 이렇게 보면 뭐 그 결국은 회계 조작인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저기 상장 기준까지 바꿔서 또 그 뭐 삼바를 위해서 상장 기준도 바꿔서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 노후 자금도 그것도 이제 거기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능동적인 투자가 아니라 팔 비틀어서 네. 또 갖다 쏟아붓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대주주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원칙이고 뭐고 다 흔들리는 이런 시장이라면. 누가 그렇게 신뢰를 하겠나. 금융이나 자본시장은 신뢰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자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저는 가장 핵심이 그 신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이제 LG화학 문제도 그런데 네. 그 많은 그 투자자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손해보면서도 그 배터리 분야 보면서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결국 이제 흑자로 돌아서니까 뭐, 뭐 물적 분할이든 네. 인적 분할이든 기업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보통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말하자면 이제 배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뭐 완전히 저 뭐 눈 뜨고 당한 거 아니에요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문제고 저도 뭐 상임위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이제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네. 하더라도 이제 무슨 어떤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을 뭐 배분하거나 네. 또는 뭐 우선적으로 신주를 살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배를 하거나 우선 배정 네, 뭐 그런 것을 줘서 절대 일반 투자자들의 그 이익을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것들은 거기는 뭐 원천적으로 금지해 놨지 않습니까? 분할 상장 자체가 네, 뭐 그 네. 자체도 가능하지 네.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부분적인 그런 저 제도적 보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의 그 신뢰를 네. 단호하게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자산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뭐 이러저런 이제 지금 투자자들의 요구들이 있지만 기본은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관리되고 거기서 뭐 나쁜 짓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엄벌에 처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제가 국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네. 그게 그 권력자의 의지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뭐 입법을 그 통해서 이제 네. 상당 부분 제도화될 수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나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자리니까 대통령의 네.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뭐 정책은 뭐 지금 보면 다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네네, 수 있는데 네네. 뭐 대통령 되면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정책은 우선순위거든요. 뭐 100대 자료집 보면 비슷한 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대통령과 그 당이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느냐 네. 이제 거기서 표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오너리스크를 네. 말씀하셨고 그 오너리스크가
적절히 통제되어 있지 않고 또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페널티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의 취약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주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평가의 원인이라고들 대부분의 후보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이나 어쩌면 신흥국 시장 내에서도 저평가가 있다고들 얘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재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최근에 그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재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이제 어떤 뭐 전문가 분들이 자리를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그 한국의 제 금융 기업들은 여의도에 다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네. 금융 회사들은 다 광화문에 있는데 그 이유를 아냐?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미국 대사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생각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길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탄탄한 기업들이 네. 예? 우리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정부도 지원하고 해서 1조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16개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투자할 때가 믿고 투자할 때가 또 이 기업을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시 몇몇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산업 구조 전환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대전환이 예고되는데 예. 어떤 산업 전환이 어느 만큼 효과적으로 되는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세계 불 뭐 불굴의 1위를 차지했던 엑슨모빌 같은 데가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네. 이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대체로 이제 금융도 그렇게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지금은 녹색 산업혁명으로 네.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혁신을 얼마나 선도하느냐.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국가가 길을 내주고 네. 민간이 올라타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환경 관련해서도 뭐 이 녹색 혁명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뭐 가긴 가죠. 그린 쪽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혹은 뭐 어떻게 더 드라이브를 거실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기후 위기 이 극복을 위한 이 대전환에 그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올 뭐 몇 달 전에 유럽하고 EU하고 뭐 탄소 국경세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국자 얘기는 국익을 잘 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EU나 뭐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은 이제 200년 화석 문명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자체가 국제 경쟁력이고 그 자체가 이제 경쟁력인 시대라서 그 네. 주도권 싸움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에 이제 환경 하면은 기업으로 보면 비용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수준에 좀 머물러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탄소 기반 우리 저 자동차 조선 뭐 철강 저 부울경 지역에 가면은 전통적인 그렇죠. 산업 기반들 다 네. 탄소 기반 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탈탄소 이제 디지털 혁신 뭐 제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 이제 뭐 다른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만.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규모 녹색 공공 투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녹색 공공 투자가 미래 동력이다. 그리고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예, 지금 위기적 요인인 불평등도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혁신 전략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열심히 이제 이렇게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산업 분야도 있고 모든 산업이 이제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이 있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2030년까지 50%를 줄이려면은 대체 에너지가 50%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에너지 산업에 대한 뭐, 네. 뭐 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냐 국가냐 이런 이분법적인 뭐 선택적인 그런 담론은 이제 20세기 담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장,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까지 시민의 삶을 서로 지탱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근데 이제 특히 이 문명 전환, 녹색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 전환, 산업 전환의 과정은 정부가 문명 전환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녹색 뭐 인프라도 깔고 기술 R&D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선도하는 녹색 전환 시기의 국가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녹색 이야기하지만 뭐 처음에 돈이 안 되는데 민간이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R&D 투자도 하고 길을 먼저 내줘야죠. 네. 그리고 그 인프라를 민간이 올라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부는 때로는 투자자가 되고 때로는 낡은 그런 산업과는 경쟁자가 되고 이렇게 저는 혁신가형 그러니까 주도해내는 이 혁신을 주도해내는 중심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나 국가가 녹색 산업을 직접 추진하고 뭐 초반 그래야 된다고 보죠.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네. 정부가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게 뭐 과거의 어떤 뭐 관치라든지 또는 뭐 국가 개입에 의한 경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산업에서 어떤 정도의 있겠습니까?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시다면? 아니 뭐 지금 뭐 태양광 발전 하더라도 네. 그 뭐 뭐라고 한다 박리 패널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 이제 그 그리드 페리티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나 원자력보다도 더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또 뭐 전기 저장 장치 ESS 필요하고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에 이어서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예.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지금 5년 전에 제가 지역 다닐 때보다 정말 너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대대적인 녹색 투자, R&D 투자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면 지역의 거점 대학, 지방의 거점 대학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의 산업의 녹색 전환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이 과정에서 함께 도모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먹거리 혁신 기업의 탄생을 조기에 성공시키려면 정부의 그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산업의 구조가 그런 굵직굵직한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예를 들면 그런 기술의 그 혁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공장을 어디다 지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좀 됐습니다만은 모 그룹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도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배치될 수 있겠다. 어쨌든 산업구조의 혁신이라는 과제도 당면해 있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선택의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심상정이나 뭐 정의당은 이제 규제론자 비슷하게 이렇게 네. 인식돼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아, 이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규제는 이제 살리는 거고 기득권을 위한 규제는 이제 강화 그런 규제는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기업에 어떤 이제 돈을 조달하는 그런 기능이 실물 경제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의미가 있고 투자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그런 이제 녹색 산업 혁명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될 분야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 분권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에너지 발전도 지방 분권이고 그 망 구축도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것 측면에서 보면 그린 리모델링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건물의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도 아마 SOC가 그리로 이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태양광 발전도 지금 기후위기 극복을 하려면 예를 들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가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가전제품화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어떤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다 투자를 하고 여기 지원해서 중심이 돼서 여기서 뭐 하청계열화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 산업, 그러니까 녹색 전환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또 네. 과제도 있고 모든 국민이 또 함께 동참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역할들이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그 과정에 맞는 규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뭐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예.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또 원전 갖고도 많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후보님은 원전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실하시죠? 이제 원전 이제 요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뭐 이제 온실가스 50%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서해안의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저 어디 산피탈에 있는 태양광 그거 가지고 그 가능키나 해? 그러니까 원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기후위기 대책으로, 대체 에너지로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소형 원자로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상용화가 되려도, 2030년 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인데, 지금 2030년까지 지금 전환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서 짓는데도 이제 2030년이 넘어요. 그래서 우선 그거는 에너지 대책, 에너지 전환 대책으로서 그 안을 제시하는 분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다. 원전 원자들이 이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네. 심상정이나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탈원전은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원전을 지을 때 수명이 다한 거 그걸 계속 재생해서 쓰니까 위험하잖아요. 수명이 다한 원전은 이제 없애고 새로 짓진 말고 네, 새로 짓진 말고 가동되는 원전은 재수명까지 가동되도록 하는 게 그래서 2040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원전인데 네. 태양광 에너지 이야기하니까 원전 지금 다 스탑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바람과 태양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철강, 화학 이런 제품을 다 한반도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보다 인구 대비라도 더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바람과 태양은 뭐 대안이 아니라면 석유, 석탄, 가스는 탄소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하나 고민거리가 원전인데 그걸 안 하면 대안이 있어야 그걸 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 저희가 빨리 대안을 지금 마련 중인데 저희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 지금 있는 이제 뭐 어디 저 산 깎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인근 해역에 뭐 수상 태양광이나 이런 정도 갖고 이게 커버가 되질 않거든요. 지금 1년에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가 한 65테라와트시 정도 되는데요. 그 뭐 이제 좀 속된 말로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적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독일 그 사민당이 녹색당하고 자민당하고 이제 연정하면서 국토의 2%를 재생에너지 발전을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단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이제 우리 고속도로 또 무슨 저 철도 그리고 건물 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용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창문들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이 네. 가능한 것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단지 어떤 뭐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은 신산업 뭐 지원하는 수준에서 해왔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문명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는 이 전기는 이제 저장이 안 되니까 네. 유럽 같은 데는 슈퍼그리드가 돼 있는 거죠. 어느 나라가 밤이면 어느 나라가 낮이고 태양이 뜨고 있고 어디가 비 오면 어디는 맑아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다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일 태양권이지 않습니까? 단일 날씨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위한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할 때 그 공약으로 평화와 그다음에 이 녹색 전환의 두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그린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자 네.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은 지금 뭐 50%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최대한 이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문명 전환의 방향으로 이제 기술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그 대대적인 어떤 투자를 네. 국가가 하면서 네. 인프라도 깔아주고 기술 혁신도 동참하고 그래서 민간이 마음 놓고 거기에 올라탈 수 있게 이렇게 해가겠다. 그 말씀 중에 생각입니다. 국가 주도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두 번 하셨어요. 근데 국가 주도라기보다 네. 혁신가형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해 소지가 초기에 있습니다. 초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까지는 뭔가 정부의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이 있으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예산은 늘어나야 될 겁니다. 아마 혁신가형 정부를 만드시려면 거기에 또 재원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기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을 더 걷는 그런 정책도 고려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증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 예.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환기에는 경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미리 길을 내고 안내하고 그에 대한 이제 그 비용을 감당하고 또 리스크 테이킹도 해주고 이런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될 때예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가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은 써야 되는데 누구 돈을 쓸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쓰지 않으면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OECD 국가가 GDP 대비 한 16% 정도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한 6점 몇 퍼센트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만큼 어차피 써야 될 돈인데 안 쓰니까 개인이 지금 가계대출이 GDP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지금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영업자가 그 최대의 피해자인 거거든요. 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데 그 자영업자가 국가 통제에 따르면서 손실을 본 거는 이제 고정비용 같은 경우 매출의 한 7, 80%는 당연히 손실 보상해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안 해주지 않습니까? 왜 안 해줍니까? 왜? 그리고 있는 돈 가지고 이제 거의 뭐 정치자금 쓰듯이 쓴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 자영업자가 최대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국가 부채가 뭐 천조가 넘는다 뭐 이 얘기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부채 가지고 안 써야 될 돈을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쓰는데 제대로 쓰는 거 이건 좀 별개의 문제고요.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꼭 써야 되는데 국가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대체로 저 돈 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국가가 안 쓰면 누가 쓰냐? 국민이 쓰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가 이렇게 고통받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백신 시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마스크도 시장에서 해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걸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자기 책임이 있고 그거를 제대로 할 때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시민의 부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증세와 그다음에 확장 재정 두 축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요즘에 뭐 어떤 분은 뭐 증세하는 것을 네. 뭐 죄악시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저는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돈을 많이 번 기업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쫄딱 망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많이 번 개인도 있고 정말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쪽 네. 부분은 잘 안 보여. 이게 너무 많은데 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여기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맨날 고통분담 고통분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뭐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전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전시 상황에는 일정한 어떤 고통분담을 위한 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연대세 같은 거 지금 발의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은행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은행들 저 영업이익이 15조로 최고더라고요. 사상 최대요. 그런데 네. 지금 자영업자들 완전히 지금 부채 덩어리에 올라앉고 은행 이자 내기도 허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영업자의 부채 이자가 포함돼 있는데 그럼 정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은행권하고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그런 고통 분담을 위한 기금 조성 같은 거 네. 요청해서 이자 탕감이라도 할 수 있게 이익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고 봐요. 뭐 밀어붙여서 지시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게 저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영업자들을 저렇게 일방적인 위기에 내모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정부 비타령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민들 비텀에 올라 앉으란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정부 부채를 좀 늘려서 국채 발행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세금도 마련해서. 증세도 특히나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분야라든지 네. 법인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법인세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사회연대세를 법안 잠깐 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연대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시기에 이제 매년 기준으로 볼 때 더 특수 많은 영업이익을 낸
경우에 예. 한정적으로 내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네, 한정적으로죠. 그런 그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 보증하고 자체적인 혁신으로 인한 그 실적의 개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네. 저 분해하다 보면 어렵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간 동안 그렇죠. 예, 네. 그 좀 다 영업이익이 훨씬 높아진 경우에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삼았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코로나 국면 하에서의 어떤 재조정 문제도 고통 분담이라는 그런 또 사회적 대의가 있으니까 일정하게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뭐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르고 집값으로 인한 이제 자산의 증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유세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얘기한 산업 전환 차원에서의 또 과세가 있습니다. 탄소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탄소세와 같은 그런 세제를 이제 세원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기본, 그러니까 일반 지금 세제에다가 서텍스 방식으로 이제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또 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 않는 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어쨌든 큰 원칙은 증세와 확대 재정을 병행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재원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세금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넘어서면 이제 증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요. 그게 없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증세의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증세가 됐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한 판단이 항상 중요할 텐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 돈은 엄청나게 쓰겠다고 공약은 다 하면서 세금은 다 깎아준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제 기름 뿌리고 한쪽에서는 소화기 뿌리고 이렇게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그 양당 체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좀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 하에 연합 정치로 전환이 돼야.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서로 결사적으로 내가 저 사람 저쪽보다 조금이라도 덜 나쁘면 내가 정권 다 먹는데 이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증세 문제 같은 경우도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정치적인 합의가 돼야 되고 지금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기득권 양당의 대안으로서 제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양당을 넘어선 다당제 정치로의 전환에 제가 도구가 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아주 하실 말씀이 많은 부동산 얘기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뭐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아, 잘못됐죠. 예, 어떤 게 혹시 잘못됐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네. 뭐 역대 정권 최대로 이제 올랐다.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님은 뭐 공급만 하면 되는 거 아니? 공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수요 억제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공급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저는 뭐 그 얘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얘기다. 우선 팩트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 최대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20만 채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하고 20년 지표를 보니까 네. 자가 비중이 0.1%가 오히려 줄었어요. 공급을 해도. 그러니까 집은 제가 늘었는데 자기 소유는 줄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 심상정은 공급은 무조건 반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공급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늘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수요. 그리고 그런 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구 구성이 엄청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뭐 서울에 한 35% 육박할 거예요. 가장 많죠. 네. 그래서 가구 구성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데 적응하기 위한 공급 이런 건 이제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없는 서민에 대한 공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두 후보님이 뭐 이제 어쨌든 공급량으로 수량 경쟁을 지금 하고 계신데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돼야 되는데 뭐 어젠가 오늘 뭐 민간 개발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 개발해서 네.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OECD 기준으로 하면 PIR이 한 5배, 그러니까 나의 소득의 5배 정도가 돼야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살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잡으면은 525, 2억 5천 정도 되는 집이 돼야 내가 빚지지 않고, 아마 물론 일시적으로 빚을 지더라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결국은 집 지어봐야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얘기한 어떤 민간 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250만 채 공급이 과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오히려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유동성을 조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공급을 통해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글쎄 퀘스천마크입니다. 왜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아니면 원인 분석이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고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이제 신호를 잘못 줬죠. 문재인 이제 매 정권 시작하면 나는 투기 세력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해서 다들 네.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신호탄이 종부세인데 처음에 이제 종부세 하나만 한 종부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일단 이제 신호를 이제 잘못 줬다 이렇게 보고 너무 약한 신호를 줬나요? 네. 그 다음에 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뭐 고용률 낮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썼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2019년 이전에 18년도 이전에 이제 두 차례 금리 인하 했죠. 그때 전세 대출 막 풀어줬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저 임대사업자 등록제 하면서 각종 세제 특혜를 주니까 이게 다 이제 저 합쳐져 가지고 갭투자로 해가지고 그냥 팍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보다는 정책 실패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올라가는 거를 즐겼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뭐 즐기기야 했겠습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네. 이제 뭐 통계청 그 발표 과정에서 뭐 역대 고용률이 최저다 뭐 이게 계속 발표되고 압박을 이제 크게 받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풀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전세 대출 완화, 그다음에 그 임대 사업자 세제 특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갭 투자
아를 꽃길을 깔아준 형국이 돼서 이제 그게 막 오르니까 네. 이제 9.13 대책으로 좀 막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공급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제 완화 지금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될 걸로 보세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셨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제 엄청. 일단 뭐 다른 후보님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향 안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네. 그걸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에 따른 어떤 구매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수준 이상은 정책의 오류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뭐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생긴 문제라든지 이런 건 조금 조정,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공급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수요라기보다는 실수요, 마른 실수요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집 없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주거 환경 변화 욕구를 반영한 거 그다음에 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한 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 주거 안정은 상당 부분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중에 막 20억, 30억, 50억 이런 아파트들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네네. 나라에서는 공공 아마도 임대주택 형태가 될 것 같긴 한데 공공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자가주택으로 네. 네. 서민들이 충분히 사거나 편하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많이 보급을 한다. 뭐 저는 이제 한 25만 수도권 내에요. 가구를 공약으로 일단 냈습니다. 수도권에. 그 이제 공공주택이든 뭐 그 어떤 형태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든 간에 대체로 우리의 인식은 그런 류의 주택은 좀 질이 떨어지고 또 그 입지도 대단히 좋지 않은 데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잘못하면 이쪽에 슬럼이 돼버리고 뭐 이런 인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대쪽에서 제시하는 대안 중에 굉장히 좋은 땅에다가 짓자. 예를 들면 뭐 미군기지 같은데 혹은 뭐 또 용산 정비창 같은데 뭐 이런 데들도 거명하면서 야 지금 우리가 공원할 때냐 그런 데다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한 반 정도는 지어서 주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토위를 해보면 네. 국토위 테이블에는 서울 집값, 강남 집값만 대상이에요. 집 없는 서민 44%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논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심지어 최저 주거 기준 이하 가구가 220만 가구 되거든요. 옥탑방 네. 반지하, 비닐하우스 이런 분들은 국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주택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네.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공주택이 열악하다고 정치인들이 낙인을 찍어요. 그럼 화가 나요, 저는. 네. 누워서 침 뱉기지. 응? 적어도 공공주택이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정치권에 있는데 공공주택을 그렇게 낙인 찍고 폄훼하고 이런 이제 발언들이 공공연한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신개념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가 25만 채는 어디다 지으려고 하냐 지금 용산 공원 네. 이제 미군기지 있는 거기에는 이제 여러 이제 복합형으로 짓고요 요 여의도가 지금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는 국회 네 국회 장소요. 네. 네. 거기에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이거는 네. 청년들 위주로 찍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네.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네. 거기에 찍고 그 다음에 구로하고 용산 정비창에 찍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곳에 무슨 화려하지는 않지만 질 좋은 그리고 기후위기에도 부합하는 그런 신개념의 공공주택을 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네. 공공임대 아파트도 있고 자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또 일부는 사회주택도 포함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해서 제공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분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애 첫 주택 프로젝트로 추진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들은 예를 들어 내가 사서 이익을 남길 수는 없는 주택이겠군요. 왜냐하면 집을 그렇죠? 사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환매 조건부 할 때 네. 일정한 그 차익의 일부를 이제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집 장사하거나 집에서 이거 말하자면 자산 증식의 목표로 네. 구입하는 집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 20년 이상 마음 놓고 편하게 하면서 또 여력이 되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또 일반 자기 주택을 선택해서 가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 뭐 조금 뭐 하락 조정을 시작했다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서 이 폭등한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가 너무 높여버리니까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그 현상이 있어서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또 유예해서 집을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게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 네. 그 얘기 뭐 다들 여야 할 거 없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정책, 저 정책,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의 내용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뭐 심리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그냥 일반 뭐 수요 공급의 논리만 갖고는 작동, 뭐 그렇게 작동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예. 뭐 투기 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강남에 그냥 강남을 아스팔트로 다 도배를 해도 다 집을 지어도 강남 수요가 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이미 고급 주택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는 세금 많이 내고 그걸 자부심으로 이제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보통 또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기에 적합한 부합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고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도세 처음에 이제 그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서 처음에 첫 단추에 저는 뭐 그때 굳이 그렇게 양도세를 기간을 두어서 중과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정부가 때리고 그 다음에 1년 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기간을 주자 이런데 아마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생각이 절로 가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아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버티면 되겠다. 좀 이런 기조로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미 처음에 양도세 중과를 같이 시작을 해서 저도 의아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미 이 제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는 표의식해서 후퇴하는 것으로밖에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면 이제 그동안에 좀 높아진 그런 이제 벽들을 다 허물 수 있다. 이런 오히려 자신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하시는군요. 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은 이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모해 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초토지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토지는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이 이제 뭐 함께 공유를 그러니까 공유 자산인데 내가 돈 많다고 뭐 이 토지를 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토지가 공공재라는 거는 다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 공공재인 그럼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토지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 공간을 마음껏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투기가 휘저은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 공화국이 이제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토지 공개념을 확립하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활했다 왔다 갔다 결국은 뭐 이제 폐기가 됐던 토초세를 저는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초세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개인이 주택을 구입 저 집을 짓거나 기업이 공장을 짓는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는 오케이. 그런데 차익을 노리는 그런 토지 소유는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세금을 세게 매겨서 그 토지를 매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원래 토지 초과 이득세의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중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게 이제 중요한 목표죠.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저는 이제 그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 기본 원칙이다. 왜냐하면 왜 부자들 뭐 못 살게구냐 저 하면 이제 오늘도 댓글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궁금한데 뭐 부자들을 혐오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또 근로소득을 이제 빼앗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10년 동안 적금 부어서 집 한 채 사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적금을 부었는데 10년 후에 그 집이 두 배가 가격이 두 배가 됐으면 나의 10년은 뺏긴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서 네. 적어도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공공연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너무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저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이제 세제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맞게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또 적절하게 하고 그러면 저는 되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고 예를 들면 집 없는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 지금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토지 강제 수용 해가지고 집 장사 땅 장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민간 쪽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오히려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주택 공급은 공공주택을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하는 게 국가의 기본 임무고 부동산 시장의 수급도 공공주택 물량을 가지고 수급을 조절하면 되고 그다음에 민간 시장은 어떻게 하냐. 그건 도시계획으로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규제할 게 규제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모든 정책들을 다 부동산 시장에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뭐 하루하루 변동에 따라서 네. 정부 정책이 이렇게 세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건 아마 대한민국만 이럴 거예요. 네. 종부세 뭐 워낙 이제 이슈가 좀 됐으니까 그 혹시 뭐 목표 세율 같은 게 있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올리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종부세에 대한 원칙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1%를 목표로 하되 1%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다시 또 제동이 걸린 건데 네. 지금 OECD 평균이 보유세가 한 0.36이 좀 조금 된 통계예요. 최근 통계가 없어서 0.36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0.16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보유세가. 근데 미국 같은 데 보유세 엄청 세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거의 네, 1%, 네, 맞습니다. 예, 1% 넘을 거예요, 보유세가. 그러니까. 세금의 사용처가 좀 다르죠. 뭐, 용처 네. 문제는 저도 네. 이제 문제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뭐 보유세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부동산 부자들이 그냥 서민들 잡고 가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선진국도 고가 시장이 다 있어요. 저는 고가 시장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고가 시장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 좀 많이 내시고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유를 누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분들의 그 이제 절세 욕망을 가지고 이 세제 전체를 흔드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1주택자 또는 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시지만 뭐 현금 소득이 없는 분들 또 뭐 이런 어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거의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뭐 과세 이연제도도 이미 통과시켰거든요, 저희가 법안으로.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결국은 이제 아주 그 집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번에 더 내야 될 부담,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 이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조세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개별 그 이제 세제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완전히 그 부자 감세로 가서 그 신호가 매우 나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뭐 이 정도 하시면 되시겠죠. 그 사실은 이제 먼저 좀 여쭤봤어야 될 주제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구독자들이 대체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서 네. 한국 주시장의 저평가에 대한 말씀은 하셨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계속 그랬습니다. 이제 방송 기준으로는 작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원천을 좀 바꾸자 MSCI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꾸면 자금의 양도 커지고 자금의 질도 좀 장기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제안도 있고요. 또 그러려니까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또 한국 시장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과제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뭐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은 뭐 이제 추진을 해야죠. 뭐 실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본시장을 확대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뭐 공매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리스키한 그런 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SCI 편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그냥 그대로 다 떠안는 식의 이런 졸속 협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이제 걷어내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역외 그 화물 그 환투기 이런 시장을 열어주는 건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수출 먹고 사는 나라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서 이제 원이 흔들리면은 그게 그 주식 시장만이 아니라 실물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파생 상품 시장, 주식 시장, 그다음에 실물 시장까지 경제 전체를 놓고 이거는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의 생각은 그 MSCI 뭐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되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는 협상을 해야 된다. 정부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네.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가 뭐 그 FTSE SE나 이런 그 다른 지수에는 저희가 또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MSCI에서 이게 신흥국 시장에 묶어두는 게 또 뭐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뭐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모건 스탠리 주주들이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기 조건으로 달려 있는 이제 환투기 시장 문제라든지 네. 또 외국인 투자자들 그 등록제를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공매도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걸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좀 더 투기성이 높은 외국 자본이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환시장 요거는 그 환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장만큼은 양보의 대상은 아니라고 외환 거래를 24시간 허용하는 그 문제가 네 그거는 매우 어렵다고 보세요. 네,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그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24시간이냐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 아워냐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귀동량으로 듣기에는 네. 미장 국장 뭐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들어보면 예. 네. 미국 주식 시장이 내려가면 예. 아마 그 다음에 우리 국장도 뭐 영향을 받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여는 시간 차가 있으니까 그 시간 차가 또 주는 효과나 영향이 매우 클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졌을까요? 예. 네. 그러면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뭐 월급이 들어오거나 하면 네.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네. 주식은 안 하셨다 그러고. 아니, 쓸 돈이 없어요. 아니, 지금 살고 계신 건 자가십니까? 네, 자가 한지한 7년 됐습니다. 자가시고. 네. 그 외에 그러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쓸 돈이 없다고 하시긴 하는데 맞벌이 아니세요? 아니, 우리 아저씨는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시고요. 살림을 하시네. 제가 월급을 드립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립니다. 아, 한 달에? 네. 300만 원 갖고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아, 그냥 저희는 긴축으로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맞춰서. 관리할 돈이 따로 없고요. 예, 예.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여력이 별로 없죠. 예. 아, 이렇게 저렇게 정신적인, 뭐, 주식 같은 거 하려면은, 네. 그냥 뭐, 아침에 또 새벽에 정한 수도 놓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 또 매번 봐야 되고 네. 그럴 만한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네. 이제 정치 그만두면은 네. 재미로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네. 지금은 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뭐 주로 뭐 옷 사는데 저 그냥 뭐 먹는데 이런데 돈을 많이 쓰시나요? 아니, 일단 절대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다니까요. 왜요? 제가 보니까 옷도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들 뭐 한 네. 1억 몇천 받는데 왜 없어 네. 이런 네. 표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후로 한 950에서 아, 이런 얘기 했대나 하여튼 한 천, 네. 천만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뭐 천만 원 그 980 뭐 적지 않잖아요. 이 정도 한 천만 원 가까이 네. 되거든요.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부자당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당이 다릅니다. 저희가 세후 그 정도 돼요. 하시군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딱 그 제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네. 350만 원이 이제 당에서? 당으로 이제 갑니다. 네. 이건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는 180만 원만 저한테 오고 나머지 다 당으로 갔습니다. 당이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정책 전문가도 이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350만 원 이제 가고. 우리 아저씨 300만 원 드리고. 아,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준조세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저기 또 이렇게. 써야 될 일들이 예, 찬조하셔야 되나. 찬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어려운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전태일 기념사업회에도 저도 네, 회원이니까 네.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한 돈 1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남는 게. 아, 별로 없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큰 당의 네. 의원님들 만나시면
이제 밥 사달라고 하시고 아. 저를 밖에서 만나면 좀 사주시죠. 저희가 사 대접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여기 방송 오시면서 아, 네, 이 메시지 혹은 뭐 이 주제에 관련해서 반드시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나 혹은 뭐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까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더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을지를 저도 궁금하게 좀 관찰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글쎄 뭐 저희가 이렇게 정치를 보면 뭐 저 2010년대 뭐 제가 기동량에서 들으니까 차화정 장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딱 우리 정치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는 반도체에 이어서 BBIG나 무슨 또 뭐 메타버스도 있고 또 네. 문화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오로지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기업의 혁신 기업이 필요한 것처럼 정치도 네. 혁신 정당도 필요하고 또 혁신 정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34년 동안 이제 양당이 정치를 해왔는데 물론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성장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사실 그 수치상으로는 세계 10위 선진국이거든요. 과연 시민들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나? 국가는 엄청 부자인데 시민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내놓은 제가 캐치플레이즈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OECD 지표 같은 걸 봐도 너무나 극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삶의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들 뭐 대략 뭐 찾아보면 뭐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1위죠. 남녀 임금 격차 1위죠. 뭐 이 지수 만든 일에 불패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장시간 노동 그리고 또 중대재해 최고 수준이죠. 무엇보다도 출생률 이건 전 세계에 꼴찌죠. 1 미만 국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요즘 뭐 맨날 우리가 보면 산업 현장에서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또 깔려 죽고 이런 산재 사고가 화면을 매일 장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진짜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그리고 이렇게 아이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 또 청년들의 헬조선을 말하는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저는 이 질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34년 동안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저는 청년과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은 요즘 제가 청년들, 뭐 대통령 후보들이 다 청년들 만나러 다니는데 저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4년 전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청년들 만나면 아주 적막합니다. 분위기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어려운데 정말 요즘에 뭐 라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저 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희 때는 대학만 가면 미래가 보장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뭐 알바하고 열심히 살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결국은 미래가 닫혀 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미래를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미래를 빼앗긴 세대가 됐어요. 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청년들 만나서 어떤 공약을 좀 제안하고 싶냐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청년 정신건강센터. 답답하고 힘들다 이거죠. 우울증이 많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저만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도 뭐 청년 심리 건강센터 그걸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 5년 전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지금 기회가 없는 거, 뭐 이러저런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 다 듣기 싫고 내 힘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창을 내놔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네. 뭐 경북대 강연을 갔는데 거기는 한 해에 680명이 자퇴하고 이제 서울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이게 이제 다른 후보하고 심상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더 성장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서 그래서 나눠주겠다. 그 이제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뭐 물론 그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녹색 공공 투자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됐는데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건 저는 기득권의 과감한 조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안에서 이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도 뭐 공정 그 경제 공정 성장 이야기도 공정 경제입니까 이야기하셨지만 그 제대로 안 됐는데 시장 안에서 이 저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그 주체들 중에 약자들에게 교섭력을 과감하게 부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시민권을 제대로 부여해서 노동조합의 교섭권도 강화해 주고 대리점 뭐 무슨 가맹점 이런 데 단체 구성권도 부여해 주고.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 교섭력을 강화해서 이제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복지 제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복지 체제로 감안해서 적어도 소득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메꾸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놔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민 평생 소득 체제를 네. 내놨습니다. 아직 공론화가 안 됐지만 그 말씀을 이제 네네.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 4일제 문제입니다. 주 4일제? 네. 네. 주 4일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럼 심상정이 주 4일제 이야기하면 노동권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면 공공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동력을,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는 이 주 4일제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삶의 생산성과 삶의 혁신을 이루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가. 네. 제가 뭐 왜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하는 그 에듀윌 기업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네. 거기가 경영주의 뭐 PPL은 아니죠? 네? PPL은 아니죠. 설마. 내가 하도 여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정프로 왜 이래 오늘? 일단 좀 들어보고 싶 드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경영진이 결단을 해서 네. 이제 주사일제로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족도도 높고 생산성도 25% 향상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업종의 특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자기네들은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 직원들은 주 4일제를 하는 그 메리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대선 마치고 뭐 어느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덴마크의 노동 환경을 보러 갔어요. 아,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노동 시간 단축 기업을 가봤는데 진짜 그 이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건 작업의 혁신, 소통의 변화, 소통의 방식의 혁신, 그다음에 기업 문화의 변화, 이걸 다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개인의 삶도 혁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지체됐기 때문에 네. 저는 주 4일제가 네. 그 기업과 사회의 혁신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네. 밀고 가시면 좋겠다. 지금 이 공약은 네.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서 지금 시민의 제일 공약이 됐고 2030의 제일 공약이 됐거든요. 주사일. 네. 네. 그래서 주사일제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데 주사일제는 우리 사회에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주사일제 우려 중에 제일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우려는 어떤 것입니까? 들으실 때. 그래도 저건 설득력 있다. 주사일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사일제 적용에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지금 주 5일제에도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제기는 이제 타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 주사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도 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뭐 기업 측에서 이 주사일제에 대한 그 검토를 이렇게 뒤로 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 가면서 주사일제가 정말 그렇게 효율이 좋으면 기업들이 선택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큰 기업들도 네. 저는 지금 4.5일제 이런 그 실험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나라에서 추진할 필요 없이 주사일제가 너무나 좋은 제도다. 기업들이 아, 뭐 역시 해보니까 능률도 좋아지고 그렇다면 직원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알아서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선견 지명을 가진 일부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방향이 대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네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1993년도에 주 35시간제를 이미 지침으로 내렸고 주 4일제 지금 다 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고 네. 미국도 기업의 4개 중에 하나는 지금 주 4일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올 봄에 주사일제 공식 추진 의사를 이제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주사일제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다만 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뭐 임금삭감 우려라든지 또 뭐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근무 환경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우리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주사일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해법들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주사일제를 안 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해결하기에 전 더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결국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점점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공무원 숫자 늘리지 않는 이상은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이 어쨌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알려져 계시니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일자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혹시 갖고 계신지.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 기업이죠. 네. 네.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혁신경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 혁신정부 해가지고, 혁신경제 해가지고, 뭐, 제도부터 뭐,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혁명은 잘 가고 있고, 플랫폼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미래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회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자리 문제만 보더라도요. 현대자동차가 시총이 한 45조, 44조 그 정도 되는데 여기 7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시총이 한 65조 가까이 될 거예요. 63조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여기 4,400명인가 고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 네. 여기도 뭐 1,000명, 뭐 900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그 혁신은 일자리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린과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고용 문제도 있지만 왜 이렇게 고용이 적으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고용 방식을
기업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면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을 하는 고용 관계인데 네. 독립적인 사업자로 이렇게 매김해서 예를 들면 휴가비라든지 네. 또 사회보험 의무를 혜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이제 지나친 착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골목시장 뭐 또 혁신적으로 침투하고 문어발식 확장하고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 혁신이 모두에게 그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 규칙이 마련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플랫폼 민주화가 진행이 돼서 일자리가 정말 혁신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책임을 좀 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렇죠.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동자 떨궈내기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의무를 혜택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 아니죠. 그래서 시민과 함께 가는 좋은 혁신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녹색 공공투자 과정을 통해서 이 녹색 산업이라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 분권적인 그런 그 방식의 추진이 맞기 때문에 네. 지역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서울로 안 오더라도 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지역의 거점 대학에 대대적으로 R&D 투자를 해주고 거기서 그 지역의 녹색 산업 또는 녹색화 사업을 그 지역의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는 이러이러한 후보다 한 문장으로 만약에 정리를 하셔서 나의 강점 뭐 이런 것들 포함하셔도 좋습니다. 또 뭐 2022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인사를 또 덕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 불안한 나날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또 자영업자들처럼 조직화되지도 못한 수많은 일하는 시민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 후보 심상정의 사명은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우리 사회 수많은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또 단지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정치로 밀고 들어와서 정치 교체를 이루어서 이제는 시민에 의한 정기 개편 그리고 시민에 의한 정치 교체로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도 정치 덕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꿈을 저 심상정과 함께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자 소외된 분들을 위한 후보다 이렇게 소외된 되겠군요. 분들이 더 많죠. 우리 사회 네네네. 다수죠. 아, 소외됐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도 소외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네. 소외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한 그 소외된 젊은 분들을 위한 저희가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 또 선물이 저희가 준비되어 예, 있죠. 예. 네. 저희가 1년에 매년 연말에요. 저희 사프로 TV 다이어리라는 걸 아, 예쁘네요. 아주 예쁜 네. 다이어리인데 이걸 이제 시설에서 만 18이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네,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사주십시오. 네. 다른 분들한테는 팔 수 네. 네. 역시 총기가 있는 돈을 딱 준비하셨네. 자. 감사합니다. 잘 전달을 네. 감사하고요. 이 책은 저희가 만든 책인데 시장, 마켓을 잘 공부해라. 공부하시고 잘 다뤄달라고 제...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신 분들 중에. 아, 제가요? 저 남편분께 생활비를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네. 꼭 읽고 부업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시라고 네.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
우리 3프로TV가 대선 후보를 만나서 또 정책, 특히 이제 경제 정책 위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3프로TV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만나봤고요. 긴 시간 저희의 여러 질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